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사 아름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유평을 봤어요. 그쵸? 자, 유평을 보고 나서 쌤이 많은 친구들에게 상담을 받기도 하고, 또 현장 제자들의 점수를 많이 보기도 하고요.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을 많이 보기도 했어요. 여러 가지 난이도가 어땠는지 반응들을 다 살펴봤는데, 생각보다 한국사가 부족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원래 좀 베이스가 탄탄하고 어릴 때 잘하는 친구들은요 충분히 좋은 점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뭐 사실 한국사가 아주 어려운 뭐 시험 과목도 아니고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더 쉽죠. 그래서 조금만 공부하면 점수가 나오기는 하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제대로 알고 접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쌤이 걱정이 되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오늘 묻고 싶은 말. 당신의 한국사는 안녕한가요? 자, 이 말을 묻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저 한국사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한국사를 뭐, 수능 대비로 했다든지 아니면 내신 대비로 했다든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요 학원에 나가가지고요 한 4시간짜리 훅 돌렸어요 라던가 자, 아니면은 저 그냥 뭐 이제 빨리빨리 돌리는 식으로 해서요 그냥 책 요약해서 봤어요 라던가 아니면 저 혼자서 뭘 봤습니다 라던가 이런 식으로 한국사를 했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거는 여러분의 실력에 맞추어서 이행이 되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뭐 커뮤니티 글들을 보게 되면 한국사 언제 공부하면 되냐라고 물으면 대부분 다 그냥 수능 직전에 조금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뭐 하루 잡고 그냥 하거나 뭐 반나절만 돌리면 된다라던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한뭐 5시간 뭐 4시간 이렇게 짧게 수업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일단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쉽긴 하지만 내가 만약에 실력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나의 부족한 실력을 채울 만큼의 학습을 해주셔야 점수가 나오겠죠, 그죠? 자, 근데 여전히 많은 친구들이 그냥 조금만 하면 돼라고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또 짧은 강의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짧은 강의들은요, 베이스가 없는 친구들은 듣기에 적합하지가 않아요. 자, 이걸 들어도 내가 이게 확실히 머릿속에 개념이 잡혀있지 않으면 그냥 단어만 흘러가는 것일 뿐. 이것이 어떤 내용을 통해서 등장한 것이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문제 풀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 실력에 맞추어 보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봤던 한국사 시험에서 내가 적어도 뭐 30점, 자, 25점 이렇게 커트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적어도 내가 원래 받아야 하는 그 커트보다 한 5점 정도는 이상 나온다라고 하면 안정권이에요. 여러분 25점 받으면 되나요? 그러면 한 30점 나오면 안정권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슬아슬한 거예요. 사실 30점도 그렇게 안정권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25점을 받아야 되는데, 30점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안정적이진 않죠. 왜냐면, 수능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적어도 10점 정도의 갭은 있는 게 좋거든요. 근데 그래도 정말 정말 이걸 이제 여러분 편하게 이제 잡아서 5점 정도의 차이는 나야 된다고 볼게요. 자, 그런 거라고 한다면 내가 그 점수가 안 된다. 내가 적어도 25점 받아야 되는데 내가 30점이 안 된다라고 하면 무조건 한 번은 전체적으로 개념을 전반적으로 하셔야 돼요. 짧게 치는 강의 말고. 그런 거 말고 개념이 좀 안정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강의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을 명심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샘커리는 어떤 것이 있느냐? 자, 샘커리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자, 개념을 차분히 완성시켜 주는 강좌가 있어요. 자, 개념과 문풀 다 합쳐서 15시간 만에 완성이 됩니다. 이거는 개념하고 문풀까지 같이 보기 때문에 내가 배운 개념이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까지 다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력이 좀 부족하다고 하면은 이걸 듣는 게 좋고요. 내가 좀 실력이 안정적이야. 30점은 나와. 내가 25점 받아야 되는데 30은 나와. 혹은 내가 30점 받아야 되는데 35점은 나와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자, 4시간 총정리. 자, 완전히 맨 마지막에 문제 돌려주는 식으로 진행하는 4시간 만에 모든 걸 마치는 수업을 들으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둘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난 실력이 높지 못해. 그럼 이걸 들어야 돼라고 하면 요거 한번 듣고 그다음에 자기의 실력을 정리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모의고사로 자기 실력을 확인해 주는 것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자, 15시간 완성 이 강의는 개념과 문풀 같이 하는 거고요.
15시간 안에 이게 모든 게 같이 이루어져요. 자, 이건 이미 완강이 됐고요. 여러분이 바로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강좌는 9평이 시작되는 그 시기를 전후로 해서 열리게 될 거고요. 마지막에 정말로 수능점 보기 전에 한번 쭉 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적중 탑20 모의고사는 총 4회로 되어 있는데, 이게 파트가 정치 파트 한번 돌리고, 경제사회 파트 한번 돌리고, 문화 파트 한번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하는 점을 메꿔가면서 총 3번 돌리고, 그 다음 마지막 한 번 더 돌리고 해서 총 4회독을 시켜주는 그런 강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에 복습을 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는데, 만약에 쌤 저는요 진짜 한국사를 너무 많이 몰라요 라고 하시면은요, 자, 단 한 강좌로 끝나는 한국사라고 해서 30강이 끝나는 강좌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까지 대비할 수 있는 강좌고, 내용이 충실하기 때문에 만약에 전 베이스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 이걸 듣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여러분의 개념 자체를 차분하게 잡아주는 강좌가 될 거니까 그냥 이걸 들으시고요. 쌤 저는 한능검 따고 싶어요 라고 하면 또 이걸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걸 듣는 이 캐스트를 보는 친구들 중에서 만약 고1이나 고2가 있다, 전 정말 내신 대비해야 돼요 라고 하면, 여러분 내신은요 수능보다 훨씬 어려워요. 왜냐면 내신은 학교 쌤이 지역적으로 많이 내시기 때문에 이 내신이라고 하는 한국사는 훨씬 더 난이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완자, 옆에 완자가 있죠. 자, 완장국사는, 자, 빈틈 없는 완장국사, 자, 완자 내신에서, 자, 이거는 완자 교재를 통해서 쌤이랑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좌 수가 상당히 많아요. 전 범위 다 합쳐서 한 60강 넘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범위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내 내신 진도에 맞춰서 여러분이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강좌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자, 여러분 기말고사 볼 때쯤 되면 또 기말고에 맞춰서 강의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여러분의 각자의 위치와 자신의 실력에 맞추어서 맞는 컨텐츠를 고르셔서 남의 말 듣지 마시고 자기에게 맞춰서 수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